자, 리모레우스를 방문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네, 포드 트랜짓 기반으로 한 클래스 C타입의 모터홈이 하나 있어요. 후방쪽이 좀 특별해요. 특별한 2층 침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거 설계해드리기 위해서 이 모델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모델명하고 가격 볼게요. 모델명은 에보 77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포드 트랜짓이 베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기본 가격은 6만 유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옵션하고 부가세 포함하게 되면 6만 6천 유로 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죠. 가격적인 매력, 이게 굉장히 높은 그러한 모델입니다. 가격 굉장히 매력은 있어요. 뒤쪽은 좀 특별한 내부 구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낮고 조금 비좁게 만들었어요. 이건 조금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우리 캠퍼분들은 짐을 많이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작으면 좀 매력은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내부 공간이 조금 특별해서 이 모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안쪽 볼게요. 자, 앞쪽은 보세요. 네, 앞보기 시트 기역자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이트 시트예요. 그리고 네, 앞쪽은 수입을 시켜서 이렇게 앉게 되면 한 명, 둘, 셋, 넷, 다섯 명 정도는 이 공간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쪽은 전동 드롭베드예요. 이게 스페인 회사이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투박해요. 근데 가격이 좋잖아요, 여러분. 6만 6천 유로면, 6만 6천 유로면. 다른 데들은 거의 한 8만 유로대 정도 되거든요, 가격이. 거의 15,000 유로에서 2만 유로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이 모델 정말 괜찮은 그런 모델로 보여져요. 일단 전동 드롭베드는 볼까요? 네, 이렇게 쭉 내려서 네, 이쪽에서 두 분 주무실 수 있게끔 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 올리고요. 그런데 이 모델은 제가 이 앞쪽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모델 픽을 한 건 아니에요. 선정을 한 건 아니고 이 뒤쪽이에요. 뒤쪽 공장이 굉장히 통로가 넓어요. 일단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나옵니다. 주방 볼까요? 주방도 이 모델급 치고는 굉장히 넓게 그렇게 잘 빠진 모델이에요. 3구 가스레인지가 들어갈 정도니까요. 그리고 네, 싱크볼도 그래도 좀 큰 그런 원형 싱크볼 장착이 돼 있고 밑으로도 보시면 전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실제 사용해보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 공간도 쾌적하고 그리고 식기함 밑으로도 제법 큰 네, 수납 공간 이렇게 제공을 하죠. 이 서랍을 잠글 수 있는 장난 장치가 또 별도로 이렇게 있네요. 이를 딱 돌려놓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얘네들 열리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 공간 한번 볼게요. 화장실 공간도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네, 가면형보다는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서 바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룸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화장실 공간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가변식 하면 좀 우아할 수는 있지만 쓰다 보면은 그거 참 고장나면 또 답도 없을 것 같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150리터 냉장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네, 옷장 위아래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 공간이 있으면 참 좋죠. 자,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이쪽 공간이 전동 드롭베드를 적용해서 내려서 이 위쪽에서 두 명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쭉 올리게 되면 한번 이거 앉아서 이 조작하는 패널이 어디 있을 텐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앞쪽은 찾았는데 자, 앉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뒤쪽 보시면은 이 디귿자형 거실 공간, 소파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쪽 테이블도 같이 되어 있어서 얘도 또 내리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두 명 정도는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앞쪽 공간 변환하고 이쪽 다 하게 되면 다섯 명에서 여섯 명까지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네,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좀 특별하죠? 이런 그 레이아웃이 없는데 네, 저도 이번에 이 리모드사 방문했는데 작년에 리모드 나오긴 했는데 이런 레이아웃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특별한 모델인데 여러분 좀 눈여겨로 한번 보시라고 네, 한번 선정했습니다.